프라다를 별로 안 좋아해. 오늘 끝내줘. 기호 확실하니까. 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여기 걸레가 보이네. 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네, 장소가 바뀌었죠?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구독자님께서 멀바우 테이블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고유의 색 자체가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단단한 목재인 멀바우. 멀바우 책장. 네, 여러 번 우드캠 TV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아시죠? 네, 테이블 사이즈는 850에 1800. 높이는 일반 테이블 높이가 아닌, 네, 서서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높게 850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일반 테이블 높이는 720. 네, 이렇게 특별한 높이의 테이블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지도 않고. 네, 이럴 때 원목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셀프 제작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왕초보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준비물은 전동 드릴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 두 가지만 준비하세요. 네, 원목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철제 다리로 만들 수도 있고 다리도 목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높이,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만들 때는 철제 다리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철제 다리를 맞춤으로 제작해 주는 곳은 거의 없고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의 테이블로 만들 때는 다리도 나무로, 다리도 목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테이블 다리를 원목으로 만들려면 각재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멀바우는 멀바우 각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멀바우 판재는 있는데 멀바우 각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멀바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까? 결론은 각재 없이 판재로만 멀바우 판재로 다리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멀바우 판재를 재단해서 기역자 다리로 만들어주고 상판도 멀바우, 다리도 멀바우, 통일감 있게. 네, 그럼 바로 멀바우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리를 75각재로 해주었습니다. 목재 두께는 18mm. 목재와 목재를 겹쳐서 75각재를 만들려면 한쪽은 75mm, 한쪽은 75에서 목재 두께를 뺀, 목재 두께가 18mm니까 75 빼기 18 하면 57. 한쪽은 57로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역자로 만들었을 때 어느 방향이든지 75각재가 됩니다. 참 쉽죠? 멀바우에는 골든오크 색상이 맞습니다. 기역자 철물을 이용해서 상판 및 보조목을 부착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목재를 재단까지만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목재가 90도로 각져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위주로 사포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피스 결합하면 피스 자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짜 목공 채널 우드캠TV. 오늘은 멀바우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캠이었습니다. 안녕!